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견조하게 그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은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서도 특히 미용기기 중심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구조적 성장세를 이루어왔지만 리오프닝 이후에 이연 수요가 더해지면서 더욱 큰 폭의 에스테틱 장비와 시술 수요가 발생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상태에서도 견조한 산업 성장이 이루어진 게 확인됐고요. 최근에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안티에이징 욕구가 상당히 좀 높은 고령 인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 발달에 따른 회복 기간 단축이라든지 효과 증대로 미용 성형 수요 연령층이 확대되는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과거에 40대 이상 여성분들이 안티에이징과 에스테틱 시술의 주요 소비층이었다면 최근에 젊은 층을 포함한 남성들까지도 미용 성형에 대한 인식이 선택 부분에서 필수 소비 성격으로 변모하면서 최근에 시술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회복에 대한 부담이 대폭 축소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이후 성형시장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0.3%를 기록하면서 2019년 기준 12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2020년부터 24년까지 글로벌 미용 성형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11%를 상회하면서 과거보다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기준 약 200억 달러에 가까운 시장의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0년 1000억을 돌파하면서 2014년에서 20년까지 연평균 19.7%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 연평균 성장률이 12.5%를 기록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미용 의료기기 성장률이 글로벌 시장을 크게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내 비중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가 10% 중반 정도로 아직은 보급률이 낮고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한 자릿수 중반 정도 비중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고성장세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에스테틱 시술은 크게 침습과 비침습을 포함한 최소침습으로 분류가 되는데 침습 시술로는 외과적 성형수술로 동반한 지방흡입이나 가슴 성형 등이 대표적이고 비침습을 포함한 최소침습은 대부분 톡신이나 필러, 리프팅, 냉각 지방분해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비침습을 포함한 최소침습은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기 때문에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 성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최소침습과 비침습의 시술의 종류가 레이저, 그다음에 하이프와 같은 고강도 접속 초음파, 그리고 RF의 고주파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상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 성장과 관련해서 미용 의료기기주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주 가운데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닉, 비올 등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시스 메디칼은 상당히 지금 매출 규모 중에 85%가 전부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제시스 메디칼의 미용기기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클래시스의 슈링크와 같은 이런 분목들이 국내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클래시스의 슈링크라 볼 수 있습니다. 제시스 메디칼은 슈링크에 대응하는 최근에 슈링크가 슈링크 유니버스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제품들을 지금 판매하면서 리니어 G라는 제품이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이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독보적인 어떤 슈링크 어떤 MS를 제시스 메디칼의 리니어 G가 어느 정도 가져온다면 국내 성장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1위 기업 사이너쇼와 기술 협약을 19년 6월에 시작하면서 관련된 포텐자라는 제품을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제품 출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시장은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인데요. 국내의 미용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제시스 메디칼은 국내 탑티어 사이너쇼와 함께 포텐자를 관련해서 북미 시장을 진출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관한 인허가도 올해 하반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시장으로서 상당히 큰 시장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시스 메디칼의 미용기기가 일본 시장의 60% 정도를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면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시스 메디칼이 북미 시장, 그다음에 국내 시장의 MS
증대 그리고 일본 시장과 그다음에 중국 시장까지 지금 곁들여서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기대할 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PL이라든지 하이프 제품, RF 제품, 그다음에 레이저 제품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다른 미용기기 제품들과 상당히 타사와 차별화되는 어떤 경쟁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억대 중반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30% 이상, 400억대 중반 정도까지 이상의 성장을 또 구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긍정적 효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 기기주 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